불었어요. 결혼식, 지금 스타트했어요. 결혼식하고 장례식, funeral 하고 웨딩. 결혼식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결혼식. 결혼식은 결혼식에 갈때 어떤 옷을 입어요? 기억나요? 남자는 보통 보통 양복을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나 바지, 치마나 정장을 정장 바지를 입어요. 입어요. 그 그리고 결혼식에 가면 신랑한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를 만나요. 신랑한테 축하합니다 인사를 하고 신부 대기실 웨이팅룸에서 신부를 만나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보통 선물 돈이죠 돈. 축의금. 보통 돈을 내는데 친한 친구들은 선물을 그냥 뭐 선물을 해요. 해요. 선물을 해요. 그 유저리 보통은 돈을 내는데 친한 친구들은 선물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을 구경해요. 결혼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케를 던지죠. 결혼식을 구경해요. 부케를 던져요. 그리고 피로연을 하기도 하죠. 나중에 식사를 해요. 사진을 찍고 나중에 식사를 해요. 피로연 또 리셉션 피로연을 또 파티를 하기도 해요. 나중에 또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은 남자는 보통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 정장 바지를 입어요. 결혼식에 가면 신랑한테 인사를 하고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를 만나요. 보통 돈을 내는데 친한 친구들은 선물을 해요. 결혼식 구경해요. 부케 던져요. 사진을 찍어요.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해요. 하면 끝. 장례식에 갈때 보통 남자는 검은색 양복, 검은색 수트 입고 여자는 검은색 정장. 아니, 양복하고 정장하고 뭐 almost same 같아요. 그냥 수트죠, 수트. 검은색 정장을 입어요. 그런데 화장이나 액세서리는 안 좋아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 처음에 빈소에 들어가요. 빈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영정. 영정은 사진하고 꽃. 국화 꽃이에요. 꽃이 있어요. 하얀색 국화. 그리고 향은 뭐예요? 향, 인센스, 인센스, 향이 있고, 처음에 빈소에 들어가요. 빈소에 들어가서 영정 앞에서 절을 몇번 해요? 2번 반. 두번반 해요. 두번 반, 투앤 하프, 두번반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또 보통 절을 하는데 이거 절 얘기는 없나? 뭐 인사를 한다는데 가족들한테 인사를 해요. 위로를 해요. 콘돌런스 위로를 해요. 그리고 또 위로금 콘돌런스 머니 돈이죠. 돈. 돈을 줘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돈 주고
나중에 뭐예요? 식사. 아, 식사를 해요. 항상 마지막은 식사를 해요죠. 식사를 해요. 이 그림이 있었죠.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가 빈소예요. 빈소. 빈소에 가서 꽃을 올리거나 향을 피우죠. Burn incense. 향을 피우고 절을 한 번, 두 번, and half, 두 번 반 하고 여기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give money, 돈을 내고 다시 이제 바로 옆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가족을 위로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했어요 지난주에. 오늘은 여기 라 하기 전에 다를 읽어보죠. 아, 산드라 넘버 원 여기 다 please read. 결혼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결혼하는 사람이 close friend 가까운 친구면 돈 대신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요. 대신 하면 뭐예요? Instead of. Instead of. 돈 대신 instead of money 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그. And Attica number two.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밤을 보내다 하면 whole night 계속 밤에 계속 같이 있어요. together.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condolence 일을 help 도와주기도 한다. 도와주기도 하죠. 또 결혼식 장례식. and 여기 라 보면 결혼식 도착하다 신랑 신부 축하 인사하다. 강루 씨, 강루 있어요? How to make sentence? 결혼식에 도착. arrive if arrived 도착하면 도착하면 하면 신랑과 신부 축하 신랑과 신부한테 신랑과 신부한테 축하 인사해요. 축하 인사해요. good can 결혼식에 arrive 도착하면 신랑과 신랑 and 신부 groom and bride 한테 축하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항루 씨? 어떻게? How to say? 어떻게? 안녕하세요 해요? 네. 안녕. 여기 이제 축하 인사하면 보통 뭐 축하해요. or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축하해요? 뭐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도 많이 해요. 축하드립니다. more polite.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인사해요. Like this. And Sandra, 축의금 흰 봉투 white envelope 가까운 친구 선물 어떻게 할까요? 축의금은 보통 흰 봉투에 넣고 넣고 이름은 써서 내요. 이름을 써서 내요. 굿.
축의금은 white envelope 흰 봉투에 넣고 뭐 이름을 써서 내요. And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요. 가까운 친구면 선물을 해요. 축의금은 흰 봉투에 이름을 써서 내요.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요. And next one. 아티카, 장례식 검은색 옷, 화장, 액세서리, 낙굴. 이거는 how to make? 장례식에서 검은색 옷 입어요. 그리고 입어요. 그리고 화장하고 액세서리 입으면 안 돼요. 액세서리 입으면 안 돼요. 뭐 can 그 장례식에서 뭐 보통 usually 보통 검은색 옷을 입어요. 근데 가끔 장례식이 갑자기 장례식이 있어요. Sometime 그러면 옷이 없죠. 그때는 어두운색 딱 어두운색 옷도 괜찮아요. 어두운색 뭐 딱 그레이 딱 블루 갑자기 장례식이 있으면 어두운색을 입어요. 근데 밝은색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화장은 괜찮은데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화장을 strong, thick, 많이 하거나 or 액세서리를 하면 안 돼요. 액세서리는 하다라고 하죠. 귀걸이 하다, 목걸이 하다, 액세서리를 하면 안 좋아요. 안 돼요는 아니에요. 안 좋아요. Not good. 액세서리는 안 좋아요. Good. And 빈소에 들어가면 산드라 빈소 해볼까요? 빈소에 들어가면 영정 앞에서 저를 두 번 반 하다가 하면 안 돼요. 하다가는 이거 스톱. 하고 가족 에게 인사를 하고 가족들을 위로해요. 컨돌런스. 위로해요. 빈소에 들어가면 영정 앞에서 절을 두 번 반 하고 가족들을 위로해요. 이 두 번 반 하다가 하면 큰일 나요. 하다가 하면 저 스탑이에요. 또 한 번 두 번 스탑 하고 가면 안 되죠. 하고 and then 가족들을 위로해요. 가족한테 뭐 인사해요. 그 네, 코리안 스타일, 한국 스타일, 결혼식, 장례식. 이거 한번 볼까요? 산드라 씨는 결혼식에 가봤죠? 가봤어요, right? 네. 무슨 선물을 했어요? 누구 결혼식에 가봤어요? 친구의 결혼식. 친구 결혼식. 그래서 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했어요? 보통 축의금. 축의금. 축의금은 큰 아요. 축의금. 내요. 축의금을 내요. 그 아티카 씨, 아티카. 네. 결혼식에 가봤어요? 네, 방금 가봤어요. 방금 오늘 네. 오케이, very good, very good. 오늘 결혼식에 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장. 결혼식장에서 했어요. 누구 결혼식이에요? 언니 친한 친구. 언니의 친한 친구. 언니 친한 친구 결혼식도 가요? 네, 우리 언니는 혼자 가서
혼자 가서. 아. She doesn't want to go alone. 아, 혼자. So she brings me. 하세요. 싫었어. 아, 혼자 가는 아, 오케이. Wait. 혼자 가요? 싫어요. 하면 혼자가 싫었어? 싫어요? 아, 이건 이제 혼자 가요. going alone. 하고 싫어요 아하. 하면 보통 싫어요는 뭐가 싫어요? 가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change to noun form 해야 돼요. 그 혼자 아, 가는 것이 싫어요. 혼자 가는 아. 것이 싫어요. 어, 혼자 가는 것이 싫어요. 혼자 가는 것을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예, 는 거 이걸로 많이 바꿔요. Change to noun form. 그래서 언니는 혼자 가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싫어서 아티카 씨하고 같이 갔어요. 뭐 언니는 친한 친구 결혼식장에서 했어요. 선물은 뭐 했어요? 선물 축의금. 아 축의금을 냈어요. 냈어요. 아티카 씨도 냈어요? 네, 나도 아, 그럼, 냈어요. 어, 언니도 냈어요. 그리고 아티카 씨도 냈어요? 아, 그 돈 어떻게 내요? 봉투에 넣어요, 인벨로? 네, 보통 안에 돈 있어요. 아, 똑같대. 봉투. 봉투. 아, 봉투 안에 돈을 넣어요. 그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하고 어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결혼식은 보통 지금 한국 결혼식 이야기 들었죠? 결혼식 네. 그 이제 결혼식 처음에 이제 대기하죠. 웨이팅 대기하면 남자는 밖에 여자는 대기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장 들어오세요 하면 남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자가 아빠하고 들어와요. 처음에 이제 신랑 입장 하면 이제 남자가 들어가요. 남자가 고인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부 입장하면 여자가 아빠랑 와요. 아빠하고 오면 남자가 가서 이제 브링 여자를 데려와요. 그다음에 주례라고 해서 그 주례하는 그 선생님 아저씨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해주죠. 이렇게 뭐 오래오래 잘 사세요. 결혼은 뭐 중요해요. 하고 이렇게 주례사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 앞으로 잘 사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끝나죠. 끝. 끝나고 다시 들어오세요 하고 사진을 찍어요. 가족 사진, 그다음에 친구 사진. 또 친구 사진 할 때 이제 부케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식사 하고 허니문 신혼 여행 보통 이렇게 이런 식. 근데 말레이시아 스타일 결혼식은 어때요? Can you explain? 말레이시아는 요즘에 COVID-19 있죠. 아. 그래서 입장에서 reception. 스캔. 열 체크. 체크. 그래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브라이드 부모님 신부 부모님 신부 부모님 인사 등등등 and then 이 주례도 해요. 주례는 뭐 있어요. 그러면 주례. 주례가 여기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이분을 주례라고 해요. 이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주례라고. 조금
있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옆 앞에 it's not in front, but like at the side. 오케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리고 식사해요. So 뭐 이야기하고 그다음 식사하고. 아 사진은 사진은 뭐, after 식사. 아 식사 후에. 아 식사 후에. 사진을 찍어요. 식사 후에. Good. 아, 오케이. Good. 아 재미있어요.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이 여기는 초대를 받아야 갈 수 있죠. 초대를 받아야 돼요. Have to invite, right? 아니에요. 그냥 가도 돼요? No, have to invite. 초대를 받아야 돼요. 언니가 초대를 받았어요, right? 네, 받았어요. 언니가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 오케이. 아 오늘 갔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결혼식 혹시 장례식은 안 갔죠 요즘 장례식. 오케이. 아 여기까지 하죠. 네, 결혼식 얘기. 아 워크북 뭐가요? 워크북. 클릭이 안 되네. 워크북 초대와 방문. 초대는 invite, 방문은 visiting. 그러면 넘버 원은 을테니까. meaning은 뭐, I'll do it. So you do that. 그렇죠? 내가 을테니까 너는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62페이지 보죠. 62페이지. 제가 무엇을 프리페어 준비할까요? 제가 뭐 준비할까요?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하주 씨는 음료수를 좀 사오세요. Please bring, please buy 음료수. 어떤 음료수가 좋을까요? 포도 주스나 오렌지 주스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하면 I think maybe 될 것 같아요. I guess. 제가 집을 청소할까요? 그러면 뭐 제가 집을 청소할까요? 제가 청소할 테니까 제가 청소할 테니까 뭐 설거지를 하세요. 설거지는 wash the dish.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한국 음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좋아할 거예요. 울 거예요. 하도 쌤.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것 같아요. 산드라 씨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집을 청소할까요? 제가 집을 청소할 테니까 당신은 음식을 준비하세요. 당신은 음식을 준비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피자와 치킨 같은 양식을 좋을 것 같아요. 아, 다시 천천히 원문. 피자와 치킨. 치킨 같은 양식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 피자와 치킨 같은 look like pizza and chicken 같은 양식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Good. 양식은 뭐예요? Western food. Good.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치킨을 양식이라고는 안 해요. 치킨. 치킨은 그냥 뭐 치킨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치킨을 한식이라고 해요. 한식. 왜냐하면 이거 코리안 스타일 치킨은 한식이라고 해요. 코리안 스타일. 근데 아, 그 뭐지? 프라이드 치킨은 뭐 양식이죠. 프라이드 치킨은 양식인데 이 코리안 스타일 양념 시즈닝 치킨은 이 한식이라고 해서 뭐 양식이라 안 하고 anyway 피자와 치킨 같은 뭐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치킨 같은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Good. And 아티카 제가 집을 청소할까요?
Number two. 제가 집을 청소할 때니까 당신은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아 만드세요. 더 좋네요. 만드세요. Please make food. 만드세요. 네.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한식나 중식이 좋을 것 같아요. 한식? What? 한식? 나? 한식이나 한식이나 어, 한식이나 중식이 한식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Good. 한식 or 중식, Chinese food, Korean food or Chinese food. Good. 강우 씨, 제가 집을 청소할까요? 어, 제가 집을 청소할 테니까 미나 씨 음식을 만드세요. 미나 씨는 음식을 만드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요? 달콤한 음식이나 작은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달콤한 음식이나 what? 짠. 아, 짠. 짠 음식. 짠 음식. 짠 음식? 짠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짠 음식이 짠 음식이 last consonant is 이. 아, 달콤한 음식이나 달콤한 음식은 뭐예요? Sweet. 아, sweet food. 그 달콤한 음식 and 단 음식 다 same. Sweet, sweet. 달콤한 음식이나 or 아, salty 짠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음식 좋을까요? And okay. And 제가 지훈 씨 생일 케이크를 만들까요? 강우 씨 해볼까요? 지훈 씨 생일 케이크 만들까요? Number three, 강우. 제가 지훈 씨 생일 케이크를 만들. 제가 지훈 씨 생일 케이크를 만들 테니까 한스 씨는 생일 선물이 사세요. 생일 선물을 사세요. 선물을 사세요. 선물을 사세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지훈 씨 방탄소년단 좋아하니까 앨범이나 포스터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같아요. 그 아, 지훈 씨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니까 so 앨범이나 포스터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so 이거 오는 이나예요. 이나. 노 라스 콘서는 하면 나. 라스 콘서는 이나. 앨범이나 그 아티카 제가 지훈 씨 생일 케이크를 만들까요? 제가 지훈 씨 케이크 만들 테니까 당신은 선물 사세요. 아, 선물 사세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지훈 씨는 최근에 시계가 잃어버렸어서 시계는 좋은 선물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제가 버렸어서 시계는 좋은 선물 것 같아요. 어, 굿. 아, 이게 시계가 잃어버렸어서 시계는 좋은 선물 것 같아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So, 아 이거 아이템 야 이 잃어버리다는 파티클이 을을 잃어버리다. 이 서브젝은 I예요. I lost something. 아이템이죠. So 아이템을 잃어버리다. 또 최근에 그러니까 지훈 씨는 여기 서브젝은 지훈 씨가 최근에 recently 최근에 시계를
시계를. 시계를. 시계가 잃어버리다는 안 되고 시계를 잃어버렸어서. 이 so because는 are, or, so예요. Always with present tense. Present tense. 여기는 past tense이 없어요. 그래서 아, 잃어버려서요. 잃어버려서 시계를 잃어버려서 시계를 lost 잃어버려서 so 시계는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시계는 좀 이상하고 시계가가 더 좋아. 시계가 왜냐하면 이 시계 이 서브젝트에서 포커스 시계가 포커스예요. 시계가 시계가 시계는 하면 여기 좋은 선물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그래서 포커스 아, 이 서브젝트 파티클 이가는 서브젝트 포커스고 은는 은는 하면 이 explain 여기가 포커스예요. 이거 좀 달라요. 어, 여기는 시계 좋은 선물 하면 시계가 포커스죠. 그래서 시계가 좋은 선물이에요. 근데 시계는 좋은 선물이에요 하면 좋은 선물이 포커스예요. 그래서 시계가 어때요? 시계는 좋은 선물이에요. 시계는 비싼 선물이에요. 시계는 하고 explain이 포커스예요. 달라요. 여기는 시계가 포커스. 시계가 좋은 선물. 나오나면 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은 것 같아요. 는 것 같아요. 근데 나오는 인 것 같아요. 다시 보면 최근에 시계를 잃어버려서 시계가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아, 근데 very good. 잘했어요. Okay. And Sandra. 제가 지훈 씨 생일 케이크를 만들까요? 제가 케이크를 만드니까 당신은 선물을 만들 테니까 만들 테니까 당신은 선물을 준비하세요. 선물을 준비하세요. 굿. 아,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엄마 드는 것을 좋아해서 이어폰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이어폰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서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니까 하니까도 좋고 좋아하니까 이어폰이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연락할까요? 연락하다 하면 컨택이죠. 안드라, 친구들한테 연락할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할 때니까 당신은 좋은 음악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활기찬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활기찬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활기차다 뭐예요? Lively. Energetic 아니야? Energetic. Energetic. 활기찬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Beat 있는 음악, 쿵쿵쿵쿵. 파티 음악. 파티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파티 음악. 오케이. 아티카 친구들한테 연락할까요? 친구들한테 연락할 때니까 누가? 제가.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할 때니까 당신은 쉬면 돼요. 쉬면 돼요. 네. 쉬다. 쉬면 돼요. You just rest.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팝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팝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팝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Good.
강루 친구들한테 연락할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연락할 테니까. 왜 연락이에요? 연락. 연락. 연락할 테니까. 연락할 테니까 당신은 모임 장소와 음악을 준비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주세요. 당신은 모임 플레이스 장소와 음악을 준비해 주세요. Very good.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K-pop 음악 나 음악 이나 와 음악과 음악과 재즈 음악 재즈 음악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을 것 같아요. 그 아 K-pop 음악과 하면 이거는 and예요. and 와는 아니고 과예요. 과 and 와. 음악과 or 음악하고 하면 더 쉽죠. same 음악하고 뭐 음악이랑 K-pop 음악이랑 재즈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K-pop 음악하고 재즈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나 하면은 이거는 or죠. 음악이나 or 재즈 음악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Very good. 여기 보면 뭐 갈 테니까 I will go. 제가 갈 테니까 당신은 음식을 준비하세요. 입다 하면 읽을 테니까 읽을 테니까 쓰다 쓸 테니까 쓸 테니까 아, 쓸 테니까 막 듣다 들을 테니까 들을 테니까 제가 음악을 들을 테니까 음악을 준비하세요. 살다 살 테니까 살 살 테니까 돕다 도울 테니까 도울 테니까 제가 도울 테니까 돈을 준비하세요. 부르다 부를 테니까 부를 테니까 짓다 지을 테니까 그러니까 짓다 짓다가 뭐죠? 짓다 build 아 build So, 제가 집을 지을 테니까 당신은 돈을 준비하세요. 뭐를 준비하세요. 빌딩을 아니요. 지을 테니까 먹고 있다. 먹고 있을 테니까. 먹고 있을 테니까. 하면 그 저는 밥을 먹고 있을 테니까 끝나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Please contact. 예, 제가 먹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을 테니까. 그러면 넘버 2는 으면서. 으면서는 two action at almost same time이죠. 동시에. 동시에 same time.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할 때 사용해요. 동시에 two types 행동은 action 할 때 use 으면서 so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이야기하면서 스톱했어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으면서 여기 64페이지 공부하면서 보통 뭐 하세요?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산드라, 식사하면서 보통 뭐 하세요?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티카, 식사하면서 뭐 하세요? 식사하면서 TV를 봐요. 식사하면서 TV를 봐요. 강루 식사하면서 식사하면서 넷플릭스 봐요. 넷플릭스를 봐요. 그 식사하면서 and 음악을 들으면서 강루 씨 음악을 들으면서 뭐 하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아티카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집을 청소해.
집을 청소해요. 그 단들아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방을 청소해요. 아, 방을 청소해요. 캔 그 영화를 보면서 보통 뭐 먹어요? 아티카 영화 보면서 뭐 먹어요?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어요. 아 영화를 보면서 간식을 먹어요. 네, 산드라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칩을 먹어요. 아 칩. 칩. 칩이 칩이죠 칩. 그 뭐 포테이토 칩. 썸팅 칩. 칩을 먹어요. 뭐 감자칩. 감자칩이 포테이토 칩이에요. 감자칩. 고구마칩. 고구마는 스윗 포테이토. 스윗 포테이토. 칩. 그 보통 포테이토 칩. And 강루 영화를 보면서 뭐예요? 뭐 먹어요? 강루 씨.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어요. 강루 씨 없네. 아 있어요. 뭐 먹어요? 네,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어요. 팝콘을 먹어요. 그. And 사진을 찍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What did you say? 사진을 찍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사진 찍을 때? 김치. 아, 김치라고 말해요. 맞아요. 김치. 아, 강루 사진 찍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강루? 오케이, 산드라 사진 찍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치즈를 말해요. 치즈라고 말해요. 치즈 하죠. 그 아티카 씨는 뭐라고 말해요? 사진 찍으면서 스마일. 아 스마일. 스마일하지. 스마일이라고. 라스 콘서는 스마일이라고 말해요. 이게 라고 이라고예요. 이라고 하면 said 스마일이라고 말해요. 강루 씨 왔어요? 강루? 뭐 김치, 치즈, 스마일 또 뭐 있죠? V라고 말해요도 있죠. V라고 말해. V. 네. V. V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트. 하트라고 말해요. 하트. 하트라고 말해요. 하트. V. 또 뭐 있나? 또 뭐 웃어요. 라고 말해요. 웃어요 하면? 스마일. 스마일이죠. 스마일. 웃어요가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웃다는 라프인데 하하하. 네, 웃어요. 웃어요 하면 이게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웃어요 라고 말해요. 치즈 많이 하죠. 으라 뭐죠 여기는 아 으면서 가다 가면서 있다 읽으면서 쓰다 쓰면서 듣다 들으면서 살면서 돕다 도우면서 부르다 부르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춰요 부르면서 짓다 지으면서 사 이레귤러 사 드롭면서 지으면서 그 오케이 앤 보케뷸러리 관계 있는 것을 골라 쓰십시오. 관계 뭐죠? 관계. 릴레이션십이 관계죠. 릴레이션십. 관계. 그래서 관계 있는 것을 골라 쓰십시오. 축의금은 결혼식이죠. 결혼식 머니 축의금. 시집 가다. 결혼식. 시집가다는 여자가 결혼하면 시집가다라고요. 조의금
장례식. 장례식 조의금. Condolence money 조의금. 빈소. 장례식. 장례식. Funeral place 빈소. 부케. 결혼식. 영정. 장례식. 장례식. 영정은 이 사진 이 앞에 사진 포트레이트 영정. 피로연. 결혼식. 결혼식. 피로연 결혼식. 장가가다. 결혼식. 장가가다는 남자. 남자. 남자 결혼 장가가다. 향. 장례식. 장례식. 인센스. 향이죠. 향. 그 장례식. And 알맞은 말 것을 골라 연결하십시오. 절을 하다. 절을 하다는 뭐 절을 하다. 박수를 치다. 치다. 박수를 치다. 클랩. 향을 피우다. 피우다. 피우다는 번 인센스. 향을 피우다. 피우다 하면 향을 피우다. 불을 피우다 하면 번이죠 번. 아예. 불을 피우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다. 피우다라고 하죠. 이건 스모크. 담배를 피우다. 피우다. So 부케를 던지다. 부케를 던지다. 네, 손님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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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을 맞다. 손님이 와요 하면 receive visitor 손님 왔다. 아마 담배는 담배를 피다라고 했네. 피다. 담배를 피다. 피면 안 돼요. 담배는 피다라고 하네. 피다. 피우다라고는 안 하네. 담배를 피다. 담배를 피다. 여기는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drink?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May I help you? 왜 왔어요? What bring you here? 뭐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그러면 뭐 Why bring this one? 그렇죠? 왜 사오셨어요? 넘버 원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스 씨를 뵈러 왔는데요. 한스 씨를 뵈러 하면 만나러 예. 만나다, 뵈다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안 계신데 하면 안 계신데요. 아니죠. 안 계신데. 이거는 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에요. 지금 자리에 없어요. 없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넘버 2는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선물을 주면서 선물을 주다 주면서 하면 same time 주면서 저 이거 이거 하면 이거 받으세요. 예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그럼 뭐라고 해요? 뭐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하면 왜 사오셨어요? Why bring this one? 왜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면 뭐 it's nothing. 별거 아니에요. 이쪽에 앉으세요. Please sit here. 감사합니다. And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would you something like drink? 차 한 잔 주시겠어요? And 수업 중 이 중은 in the middle of이죠. 여기서는 in class 수업 중 외출 중 외출은 go out 회의 중 in a meeting 식사 중 in 뭐 eating meal 정 교수님을 뵈러 왔는데요 정 교수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수업 중이십니다 수업 중이십니다는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하고 쌤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 중이십니다. 산드라 넘버 2. 김 선생님을 뵈러 왔는데요. 지금 식사 중 있습니다. 식사 중이십니다.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식사 중이십니다.
나중. 아티카 이상우 씨를 만나러 왔는데요. 지금 외근 있습니다. 지금? 뭐? 외출 중. 외출 중이십니다. 외출 중이십니다. 외출 중 하면 지금 밖에 있어요. outside. 외출 중이십니다. 강루 씨, 김 부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 중, 이런 미팅. 회의 중이십니다. 십니다. 선생님은 십니다. 회의 중이십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회의하고 있어요. 선생님. 중.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업 중 있습니다. 이십니다는 폴라이즈고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이에요. 이십니다는 수업 중이세요예요. 그럼 폴라이트 이십니다. 우리는 수업 중이에요. And 요리하고 있어요 하면 요리 중이에요. 요리 중이에요. 요리 중이에요 하면 요리하고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 뭐 중이에요. 그 듣고 말하기 패배 아 이거 아래 보죠 아래 넘버 원은 떡국 넘버 투는 세배 이거 세배가 세배는 그 Chinese New Year 뭐예요 Chinese New Year 뭐 이게 세배고 다른 날 other day 다른 날도 뭐를 해요 그거는 그냥 절이라고 해요 절 이 뭐가 절이에요 절 그래서 절은 뭐 오랜만에 아 부모님을 만나면 어른을 만나면 어른 하면 elder 어른을 만나면 절을 해요. 절을 해야 돼요. 또 이거는 뭐 무슨 데이가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for long time 오랜만에 만났어요 하면 첫 번째 인사는 절을 많이 해요. 절. 오랜만 하면 보통 뭐 6개월, 6 months 아, 뭐 삼촌을 만났어요. 6개월 오랜만에 만났어요 하면 보통 절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절은 나이가 좀 아주 많아야 돼요. 엘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절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홀리데이 추석 뭐 다 아들 홀리데이도 절을 하죠. 절을 하는데 차이스 뉴이어만 세배라고요. 온리 차이스 뉴이어 1월 1일 절만 세배라고. 세배. 네, 넘버 3는 세배돈. 세뱃돈, 머니. 넘버 4는? 윷놀이. 윷놀이인데 프랑스에서는 윷놀이예요. 윷놀이. 아, 이것도 윷놀이. 전통 게임. 전통 놀이. 엔 가 대신 인스테드 오브 대신 뭐 대신 신경은 뭐 신경을 쓰다 하면 pay attention 하면 신경을 쓰다라고 하죠. 신경 쓰다. 야, only 신경 하면은 신경 nerve. 뭐 interest 신경이에요. 신경을 쓰다 하면 pay attention. high는 뭐 relationship도 있고 relationship high 관계 있고 그냥 between도 있어요. between relationship 하면 뭐 친구 사이 우리는 친구 사이예요. 뭐 가까운 사이, 친구 사이 있고 넘버 2는 좀 between. between 하면 아티카 씨는 산드라 씨하고 강루 씨 사이에 있어요. between 사이에.
냉장고는 소파하고 책상 사이에 있어요. 액세서리는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팔찌. 대기실은 뭐 웨이팅룸, 웨이팅룸이네, 대기실. 넘버 원, 나는 반지, 목걸이 같은 ring and necklace 같은 액세서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을 좋아해요. 항상 이 을이 있으면 앞에 noun or noun form 있어야 돼요. 액세서리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And Sandra number two. 이 문법은 쓰리기 쉬우니까 언제나 신경을 써서 사용해야 한다. 신경을 써서 사용해야 한다. 이 this grammar는 틀리기 쉬우니까 easy to learn. 틀리기 쉬우니까 언제나 always 신경을 써서 사용해야 한다. 여기 신경을 쓰다 하면 이건 뭐 careful도 신경 쓰다. careful 신경을 써서 have to use 사용해야 한다. And Atika number three 보통 아침에 빵을 먹지만 오늘은 빵이 없어서 빵 대신 밥을 먹었다. 빵 대신 instead of bread 빵 대신 밥을 먹었어요. 빵이 없어서 그 And 강루 number four 면접을 보려고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정말 많이 긴장이 된다. 면접을 보려고 대기실에서 wait 기다릴 때 정말 많이 긴장이 된다. 긴장이 되다 하면 이것도 뭐 nervous죠. 긴장이 돼요. 스펠링 맞나? nervous. 긴장돼요. 떨려요. 긴장이 돼요. 면접을 보려고 그 면접을 볼 때 왜 웨이팅 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려요? 다음 사람 next 하죠? 네. 그때 정말 많이 긴장이 된다. 정말 많이 떨리다, 긴장이 되다. 떨려요. 떨리다, 뭐 긴장이 되다. nervous. 떨려요. shake. 떨려요. 응? And 아무리 가까운 땡땡이라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여기는 가까운 사이. Hi. 가까운 close relationship. 가까운 아무리 하면 no matter how 가까운 사이라도 you have to keep manner. 예의는 지켜야 한다. 예의는 etiquette manner. And next, 여기는 A, B, C 세 명이네요. A, B, C. 산드라 A, 아티카 B, 강루 C, C. 볼까요? With 나누다. 나누다 뭐예요? Divide or share. 나누다는 보통 share인데 여기서는 뭐 이야기를 나누다 있죠. 이야기를 나누다 하면 그냥 just to talk 이야기를 나누다. Have talk 이야기를 나누다 talk 그냥 보통 나누다 하면 뭐 divide or share 나누다예요. Divide 지나다는 strong thick 지나다 칭찬하다 compliment 뭐 praise 칭찬해요 잘했어요 칭찬하다 and 쓰다 write or use 초대하다 invite 별거 아니에요 it's nothing not special something 넘은 산드라 A, 아티카 B, 강루 C.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지요. 저 이거 뭐 이런 거 다 사오셨어요? 다 사오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준비할 테니까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세요. 집이 참 좋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이 또 따뜻해 보여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축하하러 와 주셨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써요. 아, 신경을 못 썼어요. Past tense. 뭐? 못 썼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죠? 이지요? 결혼식 때 정말 예쁘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화장은 너무 진해. 진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내 차. 네, 여기 차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좋은데. 아, 그 이거는 신혼 여행 하면은 뭐죠? 신혼 여행? 신혼 여행. 이 혼 하면은 이 결혼이에요. 결혼 플러스 여행하면 허니문은 신혼 여행이야. 신혼 여행. 보통 이 신이 아마 maybe new일 거예요. New marriage travel. 신혼 여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신혼 여행, new marriage, honeymoon이에요, honeymoon. 그리고 결혼을 한 그 집을 신혼집이라고 해요. 신혼집은 결혼을 한 커플들이 사는 첫 번째 집이에요. First house. 결혼해서 사는 집. 그리고 신혼집을 이제 결혼을 하면 신혼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신혼집에서 하는 그 파티가 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해요. 그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때 이 친구들이 왔어요 하면 이제 Thank you for 그때 결혼식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신혼집 파티를 해요. 이게 하우스워밍하고 거의 같아요. 집들이. 이거는 신혼집들이에요. 신혼집 그 하우스워밍. 그래서 어서 오세요. 이 주인이 아마 maybe 그 결혼한 그 사람이에요. 결혼한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결혼한 여자겠네요. 화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부죠. 신부. A가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신혼여행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파티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뭘요 하면은 뭐 it's not 아니에요 같아요. 뭘요? 아니에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니 뭐 Thank you.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 this one 뭐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준비할 테니까 I will prepare tea.
여기에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누세요. Have talk. 이야기를 나누다. Talk. 집이 참 좋네요. 집이 참 좋아요. Very good.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이 더 따뜻해 보여요. 아이, 어렵네요, 말이. 결혼한 지 은지 얼마 안 되다 하면 이거는 since죠, since. 결혼한 지 not long time,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이 more warm, 따뜻해 보여요. 아, 보이다 하면 이건 뭐 looks. looks. 따뜻해 보여요 하면 looks warm. More looks warm.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raise. 감사합니다. 그런데 by the way, 결혼식 때 축하하러 와 주셨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그 결혼식 때 그 B하고 C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not pay attention.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해요. 결혼식 때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죠. 뭐 sometime 100명, 200명 와요. 너무 많이 오면은 이 사람한테 다 신경을 못 써요. 그냥 쑥 지나가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하고 그냥 가요. 그래서 신경을 못 썼어요.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을요 하면 그냥 뭐 아니에요. It's no. 아니에요. meaning은 뭐 what are you talking about인데 그냥 뭐 아니에요. It's not. 이거 this one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지요? 와, 결혼식 때 찍은 결혼식 때 정말 예쁘셨어요. Beautiful, pretty.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화장이 너무 thick, 진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차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Understand? 이 말이 좀 어렵네요. Difficult. 지금 보니까 이것도 이거는 Unit 6 grammar예요. 지금 보니까 하면 지금 봤어요. And then 으니까 이거는 그 experience and then my opinion, my feeling인데 이거는 Unit 6에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화장이 너무 진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결혼식 화장은 아주 아주 진해요. 진하고 헤어도 뭐 핀도 아주 많이 하죠. 결혼식 그 메이크업 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질문 있어요? 퀘스천? 괜찮아요? 없어요. 네. And pronounce 발음. 넘버 원은 연휴. 연휴는 long holiday. pronunciation은 뭐예요? 연휴. 아, 이건 넘버 투에 연휴. 링킹하죠. 연휴. 들어볼게요. 듣고 쓰십시오. 아닌데. 잠깐만요. 사과. 가. 맞는 발음을 고르십시오. 1번. 연휴. 이거 링킹이야, 링킹. 보통 아 컨소넌 or 하 컨소넌은 last 컨소넌이 move 자리를 옮기죠. 그래서 linking 연휴 뭐 직업 하면 직업 아까 많이 났죠. 뭐 이 linking 많이 썼는데 뭐 읽으면서 뭐 이런 거 읽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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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 콘서넌도 연 링킹을 많이 해요. 연휴 하면 연휴. 넘버 투는 결혼식. 2번 결혼식. 넘버 쓰리 thick 진하게. 이것도 진하게. 3번. 진하게. 사실 진하게도 괜찮아요. 진하게 괜찮은데 진하게 is more easy. 진하게.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돼요. And 나는 듣고 따라 하십시오. 나 듣고 따라 하십시오. 1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미나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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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 새해는 음력 루나 캘린더 1월 1일 차이니즈 캘린더 1월 1일 새해고 말레이시아 새해가 또 있죠. 4월 달에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새해 언제예요? 말레이시아 새해가 언제죠? 말레이시아 뉴 이어 무하람이었나? 5월 5월? 몰라 아직까? 8월 8월 10일이네 8월 10일 This year 올해 8월 10일에 무하람 right? 네, 네, 네. 무하람이 새해죠. 무하람 새해 8월 10일. 이것도 every year change 맞아요? 네. 매년 바뀌어요. 맞아요. 올해는 this year 8월 10일. 8월 10일. 오케이.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2번. 무슨 전통 놀이를 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What kind of 전통 놀이를 했는데 but I forgot name 그 이름 윷놀이요? 무슨 전통 놀이를 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무슨 전통 놀이를 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해 보세요. 무슨 무슨 전통 놀이를 했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무슨 전통 놀이를 했는데 but 이름은 forget 잊어버렸어요. And 다 듣고 쓰십시오. 이거 좀 어려워요. Very difficult. What? Try to write. 다 듣고 쓰십시오. 1번 결혼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결혼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결혼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이 갑자기 너무 그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받는 것도 좋다. 결혼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구면 if close friend 축의금 대신 instead of money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썼어요? Did you write this on? 지금 쓰세요. 네. 사람이 가까운 친구면 축의금 대신
선물을 하는 것도 좋다. 선물을 하는 것도 좋아요. 앤 넘버 투 번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오과 활동적이다. 다.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썼어요? 보자.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아, 뭐라고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밤을 night 보내면서 밤을 보내면서 보내다 하면 spend time night 밤을 보내면서 so 우리 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많이 하죠 주말 보내세요 하면 have a nice weekend 밤을 night를 spend time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condolence 위로하거나 or 일을 주기도 한다. 친한 보통 이제 장례식 절을 하고 밥을 먹으면 집에 가요. 집에 가는데 친한 친구들은 장례식장에서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장례식장에서 together 같이 spend night 밤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일을 help 도와주기도 한다. 그 일을 도와주기도 해요. 아, okay. So 여기 finish unit. 유니폼을 테니까 알지 줄 테니까 뭐 하세요 준비하세요 있고 으면서 밥 먹으면서 TV 봐요 TV 보면서 음악을 들어요 넥스트 페이지는 윷놀이가 어떤 놀이인지 아세요? 네, 윷놀이 아티카씨는 윷놀이 했어요 맞죠? 네 산드라씨 강루씨는 윷놀이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뭐 코리안 스타일 보드 게임이고 예. 윷놀이는 설날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이다 모게들 모여서 하는 전통 놀이입니다. 윷놀이 준비물은 뭐 준비하는 아이템 예. 준비물 보통 물건 하면 뭐 something 아이템이죠 물건 something 준비물 하면 준비하는 아이템 말판 말 윷 담요 말판은 이 보드예요. 보드가 말판. 보드. 말은 그 뭐라 하나? 아이템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캐릭터? 윷놀이 준비물. 이게 말이에요, 말. 이게 말이고 이게 말판. 말판은 로드고 말은 그냥 이 something의 물건 아이템. Sometimes 그 코인 동전으로도 하고 유스인데 유스를 던져서 말을 이제 원, 투, 쓰리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말.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윷놀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불, 이불은 이불이라고 하는데 이불은 블랭킷이죠. 블랭킷. 이불 하면 블랭킷. 유시 나무라서 소리가 시끄러워요. 던지면은 시끄러워서 이불을 다가 해요. 소리가 안 나게. 그래서 이불을 해야 돼요. 블랭킷. 그래서 뭐 두 팀, 네 팀. 그래서 유시를 던져요. 던져서 모양에 따라서 뭐 돈은 한 칸, 원. 개는 두 칸, 앤쓰리 세 칸, 네 칸 해서 나중에 이게 한 바퀴 턴 돌아서 집으로 오면은 피니시. 먼저 오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주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항상 그 홀리데이 하면은 놀이를 아주 많이 해요. 놀이. 오케이. So finish unit 5, unit 4. And unit 5 잠깐 보면 unit 5 텍스트북 97페이지인데 97. 여기는 뭘 하죠? 외모와 성격이네요. 타이틀이 외모와 성격. 외모는 appearance예요. appearance. 외모. 성격은 뭐 캐릭터, personality. 외모는 뭐 뭐 예뻐요, pretty and 뭐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handsome and 또 뭐 뚱뚱해요, fat 뚱뚱해요 and 뭐 키가 커요, tall 외모 and 외모고 성격은 appearance 성격은 뭐 착해요, good nature, and 조용해요, quiet, 활동적이에요, active, energetic, 활동적이에요. 성격도 많죠. 또 외모와 성격이네요. 사진 찍으면서 김치 하네요. 김치. 여기 한번 보면. 텍스트북 97페이지에 다는 뭐 adjective 하면 다. 다는 이거는 감탄사예요. 감탄사 interjection exclamation surprise 할 때 와 다 그걸 감탄이라고 해요. 감탄. 감탄. So 와 멋있다. 와 저 가수 진짜 쿨. Really cool. 멋있다. 멋있다. 또 뭐 음식이 맛있어요 하면 맛있다 그래요. 와 맛있다. 야 비싸다. 그 프라이스를 봤는데 비싸요. 와 서프라이즈. 와 비싸다. 비싸다. 맛있다. 좋다. 아 오늘 날씨 좋다. 아, 저 영화 너무 슬프다. 좋다. 응?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adjective는 그냥 다 하는데 verb 하면 는다라고 해요. 는다. 잠깐만요. 아, 이게 힘드네. 아. 는다. 는다 하면 아 뭐라고 하셨죠? 야, 뭐 있나? 는다. 아, 잘 먹는다.
같이 밥을 먹는데 어, 저 친구가 너무 잘 먹어요. 와, 잘 먹는다. 서프라이즈 노래할 때. 아, 뭐 잘한다. 어, 잘한다. 잘한다. 있죠? 잘한다. Good. Good. Do well. 잘한다. 잘 먹는다. 또 뭐 있나요? Verb. 뭐 잘 읽는다. 잘 쓴다. 잘 쓴다. 잘 읽는다. 한국어를 잘 읽어요. 와, 잘 읽는다. 잘한다. 한국말을 잘한다. 잘 마신다. 술 마실 때 술을 잘 마셔요. 와, 잘 마신다. 그리고 noun도 있어요. noun은 보통 뭐 그냥 이다. 이다. noun. 이다. noun은 뭐 그냥 뭐, 뭐 보통 놀랄 때, 서프라이즈 할 때 와, 일요일이다. 아, 이제 썬데이. 와, 일요일이다. 와, 방학이다. 스쿨 브레이크. 와, 방학이다. 와, 저 사람 선생님이다. 이러다. 야, 5시다. 뭐 6시다. 우리 5시다. 와, 수업 끝났다. 아, 파스트 텐스 있어. 끝났다. 야, 수업 끝났다. 끝난다. Excite. 아, 신난다. 수업 끝났다. 기분 좋다. 네, 다. Adjective 다. Verb 하면 는다. 나오는 이다. 네, 보통 감탄사. Surprise. 감탄사. Number 2는 아, 어, 보니까. 아까 나왔죠. 으니까. 했어. 아, 어, 보니까. 이거는 아, 어, 보다 하면 뭐예요? 아, 어, 보다. Why? 아, 잠깐만. 어, 보다. Experience. 보다 하면 try, try, try. 아, 어, 봤다. 봤어요. 봤다 하면 experience. 경험이죠. So, 가보세요. 가보세요 하면 try. 아, 아 보세요. 아, 어, 보세요 하면 try. 아, 어, 봤어요 하면 already experience. 해 봤어요. 네, 아, 어, 보니까 이거는 어, 뭐 봤어요 플러스 뭐 으니까 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S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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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experience and with feeling, feeling or opinion. 어렵네. Experience with feeling and experience. 아, 어, 보니까. 또 먹어봤어요. 두리안 먹어봤어요. I ate. I have ate 두리안. 두리안 먹어봤어요. 아, 먹어보니까 하고 플러스 my feeling 하고 opinion이에요. 먹어보니까 아, 맛있었어요. 두리안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뭐. 아, 그 드라마 봤어요. 아, 봐보니까 봐보니까 이것도 다 다른 거죠. 아, 그 그러면 마셔봤어요. 마셔보니까 아, 별로였어요. Not good. 별로예요. 별로였어요. Not good. Not special. 예. 에, 뭐 원빈을 직접 만나보니까 영화에서 볼 때보다 멋있었어. So, 으니까 하면 experience and then my feeling, opinion, feeling. 먹어보니까, 만나보니까, 그 책 읽어보니까 정말 좋았어. 정말 좋았어요. 그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해보니까. 오케이. So, 여기는 다 하면 다는 interjection, 감탄사. 아, 좋다. And 보니까 하면 experience and then feeling, opinion. 이 그래머는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끝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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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Thank you, Edison. 감사합니다.